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회 내 성범죄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 하락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교단이 교회 내 성범죄 근절에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자 성범죄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 교회 성폭력 예방연구위원회는 지난 106회 정기총회에 허니된 목회자 성범죄 방지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 중에 권역별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교회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 자료 출간을 위한 연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일부 교단에서만 보일 뿐,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최근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성도 가운데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11%에 그쳤고, 목회자 절반 이상은 그동안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성범죄 대처에 미흡한 이유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 기구가 없고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법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치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성범죄가 헌법 안에서 죄가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재판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분명한 죄로 인지하고 이것들을 공유롭게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